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년 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스쿠스타 패스 리뷰입니다. 뭐 지금 스쿠스타가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고 많은 비판 여론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쿠스타 패스는 여전히 나왔기 때문에 리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달도 역시 스쿠스타 패스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UR 2장, SR 2장이 이번에도 추가가 되었고요. 과연 어떤 카드가 등장을 했고 어떤 스펙 그리고 가챠 함께 지켜보시면서 이번 22번째 스쿠스타 패스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챠는 22번째로 선보이는 스쿠스타 패스가 되겠습니다. UR로는 오사카 시즈쿠, 타카미 치카, 그다음에 SR로는 코이즈미 하나요, 크로사와 타이야, 이렇게 두 장씩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선 SR부터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드입니다. 엔젤릭 엔젤 코이즈미 하나요입니다. 자, 각성자는 신사 앞에 모습이고요. 각성후는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엔젤릭 엔젤 배경이 이건 아니었는데, 제가 아는 엔젤릭 엔젤 배경은 그 뉴욕 번화가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다르네요. 이미지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알던 엔젤레 엔젤이랑 일단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내추럴 속성 SP 타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숙 드리머 크로사와 다이아입니다. 스마일 속성 볼테이지 타입이고요. 일단 각성전 상태는 이거 푸딩이죠? 카드 이름이 푸딩이 있는 거 보면 푸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성 상태는 이렇습니다. 자, 러브라이 선샤인 1기에 나왔었던 미숙 드리머 카드가 되어 있고요. 이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SR 두 장 카드, 다이아와 하나요,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음은 UR 카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R입니다. 퓨어 서머 타카미 치카입니다. 쿨 속성 스케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각성전 상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야구 배팅 센터죠. 배팅 센터의 모습이고요. 각성전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의상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의상이 약간 바캉스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홈캉스일 수도 있고요. 약간 여름 느낌의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이 12,264, 스태미나 6,630, 테크닉 14,252입니다. 참고로 이 세 스탯을 합한 종합 스탯이 33,000을 처음 넘긴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기가 좀 많이 특이합니다. 일단 라이브 스킬 특기, 발동확률 11%입니다. 최대 SP의 12%만큼의 게이지를 획득할 수가 하는 카드가 되겠고요. 패시브 스킬, 같은 속성 멤버의 김원피 5.2% 증가. 라이브 스킬은 어필 찬스를 시작할 경우 어필 찬스 종료 시까지 특기 발동확률이 20%가 증가를 합니다. 이건 자신에게 해당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스쿠스타 패스랑 파티 카드를 통해서 SP 충전 카드가 매달, 거의 매날마다 한 장씩은 나왔었어요. 그렇게 나왔던 카드가 33% 확률로 9% 충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카드가 이제 게이지량은 좀 더 늘었습니다. 3%가 늘었는데 확률이 11%로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맞으려면 12% 확률로 그대로 두되 뭐 어느 정도 충전률이 20%까지 끌어올려줘야 이게 어느 정도 맞는데, 이게 라이브 스킬이 붙어야 이제 이게 효과가 좀 더 발휘가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SP 게이지를 획득할 수 있는 카드들을 생각하면 과연 이런 발동률로 과연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지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필 찬스가 긴 거면 사실 라이브 개성을 통해서 이제 30%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약간 더 좋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깨작깨작 들어가는 어피 찬스가 있다면 얘를 충분히 활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발동 확률이 너무 낮아요. 아홉 번을 쳐야 한 번 뜰까 말까 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되고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퓨어 서머 타카미 치카가 되었고요. 자, 다음은 자 이번 메인 카드입니다. 푹신푹신 시즈쿠 곰 오사카 시즈쿠가 되겠습니다. 엘리간트 소유성 볼티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일단 각성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성 후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름에서 알려주듯이 곰 캐릭터도 그려져 있고요. 의상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머리색은 약간 그라데이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곰을 형상하는 그림이 된 것 같습니다. 아기 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이 14,688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나왔던 패스 2차 하나마루랑 똑같은 어필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은 6201, 테크닉이 11,750입니다. 특기는 33% 확률로 어필 비례해서 42%만큼의 볼티지를 획득하게 되고요. 패시브 개성은 자신의 어필 15% 증가, 라이브 스킬은 어필 찬스를 시작할 경우 어필 찬스 종료 시까지 크리티컬 수치 20%가 증가를 합니다. 일단 어필이 굉장히 높죠. 지난 3개월 전에 나왔던 패스 2차 하나바루랑 같은 어필 수치가 되었고요. 근데 약간 개성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성적인 면 다시 볼게요. 개성이 일단 기본 어필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면에서는 좀 발휘는 안 돼요. 근데 어필력이 상당히 높죠. 그동안 나왔던 본인 어필의 카드가 거의 9%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15%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점수를 넣는 거는 이제 시즈쿠가 압도적으로 좋긴 합니다만 이제 패스2가 왜 저패로 불렸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패스2 하나마루가 왜 저패로 불렸는가? 바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같은 작전 멤버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성에서 이제 그 멤버와 기본 어필을 계속해서 중첩해서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패 카드로 불렸고 딜량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시즈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른 카드와의 시너지를 발휘하기는 약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면에서는 오로지 이건 순수하게 퓨어딜러 형식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라이브 스킬 같은 경우에도 자기한테 크리티컬 딜량을 이제 올려주는 거다 보니까 상대 플러스 난이도에서는 하나마루에 비해서는 약간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다른 점에서는 밀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대 교체는 이루어졌다고 보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카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푹신푹신 시즈쿠 곰 시즈쿠가 되었고요. 이상으로 UR 2장, SR 2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챠 확률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오는 픽업 SR이 1%, 이번 픽업 울트라레어는 0.5%씩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46종의 패스 UR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24%씩 해가지고 1.104% 이렇기 때문에 패스 UR은 총 2.104%의 확률이 나오게 되었고요. 통상 UR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21종이 있습니다. 121종이 이제 2.904%가 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제 2주년 가차하기 때문에 이거 좀 모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40연만 지우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피어카드 한 장을 목표로 가챠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김없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첫 번째는 금입니다. 자, SR만 3장입니다. SR만 3장.
바로 떴죠. 바로 피거카드. 첫 번째 피거카드. 다이아입니다. 좋아요. 차라리 안 뜰 거면 피검이라도 먹으면 좋다고. 자, 눈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랑 마지막은 이게 두 장이 뜬다고. 이게 두 장이 뜬다고. 와,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한 번에 두 장의 픽업 카드를 연속으로 뽑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 좀 많아요. SR만 4장. 일단 첫 장은 우미. 두 번째 장 시즈쿠. 사실 UR이 필요한데 이 시즈쿠는 나왔네요. 그 다음은 아이고요. 마지막은 네, 루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장 이 나왔고요. 자, 바로 가죠. 자, 30연 입니다. 오, 오, 와우. 자, 가봅시다. 일단 최소 두 장 정도네. 와, 잠깐 끊겨. 야, 야. 이게 많이 무거워졌나? 지난달에도 좀 끊기지 않았었나요? 나 이런 지난달에도 좀 끊겼었는데,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또 뭐야? SR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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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 UR?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요. 자, 카린. 자, 마리. 그 다음에 다이아. 자, 호노카입니다. 지금부터죠. 뒤에 UR만 두 장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가봅시다. 다이아 통상카드입니다. 다이아 통상카드. 일단은 통상카드 한 장이고요. 그 다음은 핏들이네 또. 자, 통상 L입니다. 통상만 두 장. 일단 첫 장은 네, 다이아고요. 두 번째 장이 네, L입니다. 자, 일단 마지막 한 번이 더 남았었죠. 그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야, 14돌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이번 가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챠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과는 다르게 10연이 제외된 상태로 40연만 일단 가챠를 질렀었는데요. 그 결과 UR 2장과 이제 픽업 SR 1장을 획득을 했습니다. 픽업 SR로는 다이아와 2장을 획득을 했고요. 통상 UR로만 이제 2장이 나왔습니다. 통상 UR로 다이아, 그 다음에 에리, 이렇게 2장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이제 픽업 카드 1장은 나왔는데 이게 좀 UR이어서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나오네요. 가챠를 일단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치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많이 아쉬운 카드라고 생각해요. 어필 찬스에 의존을 해야 하는 좀 아쉬운 SP 이제 게이지 회복 게이지를 올리는 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즈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하게 퓨어 딜러로 활동할 수 있는 카드 시너지가 없다시피 한
그럼 피어딜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번 달은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2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슈퍼스타 패스가 나올 겁니다.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확률 조정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멤버가 두 명이 이제 추가된 마당이니까 아마 세 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리고 일단 준비하고 있는 게 반주년 1.5주년 때부터 모아둔 카드를 좀 깔까 합니다. 그러면 한 4,500연 되겠죠. 그것도 그라도 까야죠 뭐. 많은 분들이 적긴 했지만 저는 한 번만 더 믿고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예정이니까 만약에 슈퍼스타 패스 정보 같은 거 올라오면 말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고 2주년만큼은 개인적으로 제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장례식 분위기라서 좀 분위기 반전이 끌릴 수 있는 그런 기념 날이 됐으면 합니다. 뭐 안 믿겠지만 이제 공식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같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